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오! 502가 게임하자는데? 나야 좋지. 자, 네임드 502랑 한번 게임해봅시다. 그냥 502라고 부르기는 무슨 손오공 같아서 싫고, 제가 얘 네임드 이름을 알아요. 란샹이란 지역에 있는 기술학교인가봐. 아, 란샹 기술대. 네, 맞아요. 기술대학이래요. 기술대학. 50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어, 여기 만들었다. 가보자. 얘를 상대할 수 있는 최대의 주캐로 가볼게요. 얘 잘해요. 잘해서 뭔가 이치고크전보다 나처럼 부캐전에 더 특화된 스타일이에요. 나처럼 부캐전을 더 잘해 보니까. 절대 쉽다고는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에스부트님, 아 감사합니다 에스부트님. 안녕하십니다. 좋아. 첫 판 시작 좋고. 시작 좋고. 무고이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쿄랑 바이스는 자기가 장난으로 하는 캐릭터 절대 아니래. 쿄 바이스는 자기의 완전 주캐래요. 근데 치즈로 나오면 저도 그때 노크에 갈게요. 아 진짜 역시 방심할 수 없어. 표 파고드는 능력이 존나 좋아. 파고드는 능력이 존나 짜증나.
아! 장난까나 진짜. 바이스도 무한 한 번 걸리면 자비가 없고 얘 무한 100%야. 아, 나이스! 나이스다. 아이씨. 그래도 클랑 믿었다. 바이스! 바이스 이 잡기가 고로 잡기보다 더 세요. 바이스, 이렇게 무적 잡기 하고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로 샵바보다 더 세요. 한 번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두 번 걸리면 한 캐릭터 져요. 아, 짜증나. 아, 존나 짜증나, 진짜. 더 소금 플레이 해야겠다. 와, 이거 뭐냐. 아, 아 짜증나네. 아, 게임이 안 풀린다. 좋아! 판정으로 이겼다. 라이프클락 판정으로 이겼다. 역시 라이프클락 기본기는, 아, 그래도 베논이지, 라이프클락 기본기는. 기본기로 이겼다, 기본기로.
얘 흑기 가갸를 많이 상대해봐서 그런지 가갸 상대법을 안다. 흑기 가갸를 얘가 많이 상대해보는 걸 봤는데 가갸 상대법을 안 했죠. 나이스 나이스 잡기심리 나이스 잡기심리 잡기심리 내가 지난번에 얘랑 13승 두번 해봐서 얘 버릇을 조금 알아줬지. 로버트 그렇지. 테리보다 얘 테리는 주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한테 테리는 그래도 주캐가 아닌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순서는 똑같이 가자. 로버트는 여기서 치즈루만 나오면 얘 푸유주캐인데 치즈루는 나한테 안 하려고 그러나? 이러다가 열받 다음번에 치즈루 꺼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가갸로 표 처음 이긴 거 아니야? 표한테 계속 찌다가 처음 이긴 거 같은데. 치즈루 나오면 나도 노크 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치즈루 안 해. 이 캐릭터로는 나한테 힘들지. 아무리 오공이 니가 잘하는 편이라도 니 캐릭터로는 나한테 조금 힘들긴 하지. 어우씨 지난번에 로봇한테 스트 당한 적 있기 때문에 조심할게요. 지난번에 방심하다 로봇한테 스트 당한 적 있어. 얘랑 13등 두 번 해봐가지고 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알고 있거든. 처음 해보니까 진짜 당황스러웠었어. 어? 로버트 대신 다시 테리? 치즈루 빼고는 오늘 치즈루만 빼고 다 하려는 속셈인가 본데? 대논이 소문난 맛집으로 퍼진 이유가 치즈루 고로 때문인데.
안 돼. 내가 한국의 야시로 원조야. 아 불안하다. 허풍 치다가 이렇게 쳐맞을 것 같았는데 괜히 허풍 쳤다. 불안. 아우. 허풍 치다가 꼭 쳐맞는 게 레퍼토리인데. 저한테 혹독하게 당하면 다음 일대부터 체주로 하겠죠 뭐. 아 레오나 좀 까다롭던데. 레오나 조금 까다롭던데. 아, 내 캐릭터 중에 레오나 안자강발을 때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까다롭던데. 아 안 막아줬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다. 아 완전 가불인데? 방금 역가드로 막았는데 안 막아줬어. 나이스! 병신처럼 하다가 당했다. 병신처럼 계속 머리잡기 하다가 결국엔 쳐맞았네. 미안, 내가 병신처럼 해서 미안해. 아, 뛰었는데. 아 잠깐만. 아 역투 당하면은 존나 말리는데. 아 결국엔 당하냐?
증가해 봤는데. 아 존나 해봤네 이때. 존나 해봤네 이때. 절대 당해선 안 될 역스트를 당했어. 짱놈들아. 라이프 클락 뒤짐지고 방관하는 꼬라지 마 저거. 당하면 오늘 진다. 분명히 또 역시 당하면 나 진다 오늘. 당했어. 진짜 오늘 질 것 같다. 또 역시 당했어. 이건 진짜 질 징조인데.
아, 나 안 썼는데, 이번엔 안 썼는데. 아이씨, 바이스 역스트는 그만. 바이스 역스트 3번 당하면은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바이스 역스트는 그만. 진짜 죽이고 싶은 바이스와 십선이다 이거. 죽이고 싶다 바이스. 바이스가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네. 바이스는 바이스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존나 무섭네. 저거 무한 한번 작작하니까 끝나니까. 나는 왜 무한맨들이랑만 싸워야 돼? 왜 이렇게 다 무한맨들이야 전부 다? 왜 무한 가진 애들만 나한테 달라붙지? 왜 무한맨들만 나한테 달라붙냐고? 와! 장갑차 정룡 덕덕산 50 무한맨들만. 아씨, 그렇죠. 장갑차나 정룡 같은 날먹 무한은 아니에요. 벅덕산이라 좀 다른 무한이죠. 이건 되게 어려워요. 맞추기도 맞추 기회가 어렵고. 얘가 심리전을 잘 쓰는 거야. 잡기 역심리를 좆빠지겠어요. 이러지마 달아올라. 이러지마 달아올라. 아 존나 열받다. 아 존나 열받다 진짜. 존나 열받네 진짜. 바이스한테 역전당하는 게 몇 번째야 이거. 존나 열받아.
신기하단 말이야. 저게 가불이 되는데 역가든가 봐. 저거 아무래도 왜 안 망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역가든가 봐. 무서워, 씨.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열받는다. 우리 열받는다. 열이 열이 존나 받는다. 오? 레오라 오퍼가 저렇게 좋아? 깔아놓은 거를?
하는 거에 당하는 기분이네. 아, 왜 이렇게 뭔가 막 하는 거에 당하는 기분이냐. 아, 저 상황에서 무적잡기를 하냐. 아, 짜증나. 나 잘하네, 확실히. 잘해, 이 새끼. 공격력이 진짜. 공격력이 존나 쩔고,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짜증나.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 말도 안 되는 짓을 가끔가다. 아.
기억탑. 아까 뛰었는데 지금 아까 뛰었는데 진짜 씨. 아까 뛸 때는 안 뛰어지고 씨앙 진짜 씨. 뭐 각캠 부식이는 알겠는데 질러도 안 되네. 지르기도 안 되네. 각캠 부식이는 알겠는데. 어퍼 좀 그만 써라. 어퍼가 그렇게까지 만드느냐? 정룡 반했사랑 하는 기분인데? 왜 이렇게 정룡 반했사랑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이프클락으로 한 대 맞으면 죽는 그 느낌이 자꾸 드네. 아, 존나 열받네. 어디가 하면 돼? 호로 호로
공달할 줄 알았다. 아, 그건 몰랐다. 내 다리 걸기 말고 맞고 네가 다리 걸기 할 줄 몰라. 그만해! 그만! 또 무한 맞춰가지고 죽이려고, 씨! 그만해, 그거, 씨! 아, 다음번에 차라리 바이스 빼고 치즈로 해! 어우, 스트레스 받아, 씨! 또 무한 맞춰도 죽이려고, 저거, 씨! 아, 올해 7번은 맞았어, 그만해! 보기 싫으면 나가. 열받는 건 알겠어. 뭘 알고나 하고 말았어. 아유, 진짜, 씨. 존나 잘하네, 진짜, 씨. 아, 역가드랑 정가드를 어떻게 저렇게 잘 찍지? 한번 쓰러지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네. 아우. 아, 맞다.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 존나 짜증나. 아우! 짱 맞춰야! 어차피 뭐?
게임 내용은 존나 살떨리고 재밌었는데 오늘 씨 우공 바이스 진짜 존나 잘한다. 바이스 저렇게 잘하는 놈은 진짜 처음 본다. 이치고크만 잘하는 애보다 나보다 더 약한 캐릭터로 나를 밀어붙이는데 존나 무서워. 솔직히 레오나 바이스면은 내가 아는 캐릭터보다 더 약해. 네, 아무튼 무조건 끄겠습니다. 이제부터 채팅창 내리고 마이크 끄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나도 진짜 회의감이 든다. 지금까지 잘 무시하고 있었는데 네임드전이라고 방심했다. 아무튼 뭐 저도 오늘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한 거는 괜히 선량한 시청자들도 있는데 화내고 내가 욕해가지고 선량한 시청자들도 오늘 되게 힘들었겠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제가 트위치로 통합한다고 결심을 한 건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트위치로 할 건데 그 세력 못 참고 내가 나 스스로 터지냐.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